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진시황릉은 중국 산시성 시안시 린퉁구에 위치한 진시황제의 황릉입니다. 이능 주변에서 병사와 말 등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테라코타 모형, 즉 병마형이 발굴되어 유명합니다. 사마천이 진시황릉 내부를 직접 탐험했을 리는 없으며 기존 기록을 참고하여 서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방이 함양에 입성하자 소아가 진나라의 문서들을 수집하고 보관했다고 하는 서술이 소상국세가에 있는데 그때 수집된 문서 중 진시황릉에 대한 것도 있어서 사마천이 참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마용갱의 사진들만 보면 납골묘로 오해하기 쉬우나 사실은 기념비 뒤에 보이는 산 전체가 하나의 무덤입니다. 시안에 위치한 중국 황제들의 무덤은 대개 지하에 큰 구덩이를 만들어 황제의 시신과 부장품, 병마용들을 넣은 후 거대한 봉분을 쌓습니다. 그중 진시황릉은 가장 독보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한나라 황제들의 무덤과 비교해도 그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굴되기 전에는 주변 주민들도 원래부터 있는 언덕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진시황릉의 부장품은 아직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전 세계에서 부장품이 가장 많은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토용, 즉 사람 모양의 흙인형을 대량으로 제작했는데 병사인형이 가장 유명하지만 신하들이나 궁중광대 등 다양한 사람들을 실제 사람 크기로 만들어 묻었습니다. 병마용은 실제 진나라 궁정에 일하던 사람 수만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진시황릉 주변의 병마용갱만으로도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으니 실제 묘 내부의 부장품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언젠가 무덤 전체를 발굴하면 투탕카멘의 무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 될 것입니다. 병마용은 레고처럼 여러 부분을 만들어 구운 뒤 조립한 것이라는 설과 도자기처럼 긴 흙막대를 둥글게 쌓아 올리고 큰 부위만 따로 붙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후자의 방법이 더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병마용의 크기와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후자의 방식이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품질 관리를 위해 제작된 모든 물건에는 제작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 덕분에 역사학자들은 어떤 작업소가 병마용 인형을 제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토용은 계급과 역할에 맞춰 당시 진나라 군사 진영을 정확하게 따르는 형태로 배치되었습니다. 병마용은 키가 184에서 197cm로 큰 편이며 장군을 병사보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병마용은 경무장 보병, 중무장 보병, 궁병, 전차병, 기병, 말, 장교 등 다양한 군인들을 표현했습니다. 얼굴은 약 8가지 복제틀을 사용하여 제작했으며 기본형의 수염 등 세부적인 변형을 가해 하나하나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발굴된 갱도 4곳 중 3곳에는 병마용 8천여 점, 전차 130기, 말 520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것보다 더 많은 수가 아직 흙 속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용 외에도 마차의 12 크기 청동제 모형동 마차갱, 진시황이 기르던 말, 학, 자이언트 판다 등 진기한 동물 수십 마리 동물갱, 부식되지 않도록 돌 조각으로 만든 실물 크기 갑옷과 투구개갑갱 등이 현재까지 발굴되었습니다. 기마갱과 동물갱에는 동물들을 돌보던 하인의 실물 크기 모형까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